예, 반갑습니다. 이제 269번 점점점 마지막까지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. 몇 문제 안 남았어요. 집중력 잃지 마시고 꼼꼼하게 해봅시다. 배가 고프네.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이 값을 구하라고 했지. 그럼 느낌적으로 루트 있으면 이게 제곱식으로 나와요.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 알아. 무조건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. 아시겠죠? 그러면 11 곱하기부터 뭐 더하기 1까지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우리 친구? 그렇지, 치환하는 거지. 치환. 그래서 우리는 12를 뭐 A로 치환할 거야. A로 치환하는 게 포인트네. 치환 됐으니까 이때 A는 양수가 되네요. 뭐가 된다고? 양수가 되고, 오케이, 11이니까 풀어보겠습니다. 12를 A로 치환하면 루트 A 그 다음에 A 플러스 1 A 플러스 2 그 다음에 A 플러스 3 플러스 1이 되겠지? 11 더하기 1은 12 11 더하기 2는 13 11 더하기 3은 14 그래서 12를 A로 치환했을 때 이러한 식이 되네요. 꼼꼼하게. 그러면 전개해야 되겠지? 루트 전개합시다. 합이 같은 몸길이 구나고 있었지? 1 더하기 2는 3 0 더하기 3은 3 이 둘이 묶어야지. 그럼 바로 전개할까? 바로 전개하자. 그럼 이 둘이 먼저 A제곱 플러스 3A 항상 항이 두 개 가로를 쳐줘. 여기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 플러스 1이죠. 두 번째 포인트 A제곱 플러스 3A A제곱 플러스 3A가 반복되죠. 치환할까? A제곱 플러스 3A를 뭘로 치환할까? 뭐 X로 치환할까? 라지 A 할까? A 할까? 좀 그러니까 오케이? 치환하면 루트 여기가 X고 그렇죠? 여기는 X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아 계속 계속 루트.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러면 루트 완전 제곱식이네. X 플러스 1 그러면 벗겨지죠 친구. 근데 이 X 이 안에 X가 A제곱 플러스 3A인데 이게 양수잖아. 양수 이게 플러스로 나오겠죠. 플러스로 양수니까 그래서 X 플러스 1로 나옵니다. 됐나요 우리 친구? 그럼 X가 뭔데?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이 되겠지. X가 A제곱 플러스 3A잖아. 그럼 A가 뭔데? 11의 제곱 곱하기 3 11 플러스 1 11의 제곱은 121 곱하기 33 플러스 1 그럼 121 122 33 더하면 150 155가 된다고 친구? 155가 되겠네요 답은.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이 11을 적당한 문자로 치환한 다음에 합이 같은 높이 묶어서 전개한 다음 반복되는 것을 치환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대입해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 우리 친구? 예?